이번 기회에 호남이 정말 그 여당에도 네, 굉장히 그 기대를 갖는 네, 그런 호남으로 이번에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당헌에도 당헌당규에도 전국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엄연히 명시를 해두고 있고 네. 또 집권을 하고 있는 집권당으로서도 국토의 어느 한 부분도 어느 한쪽 사람들도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늘 인용을 합니다만은 우리 몸에 아주 작은 간이나 허파나 콩팥이 아프면 그만큼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프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네. 어느 한 지역의 사람들이 아프거나 힘들고 괴로워한다고 한다면 소외의식을 느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 지역만의 또는 그 지역 사람들만의 아픔이 아니다는 거죠. 대한민국이 아프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플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이렇다면 안 되면 그냥 말고 이런 식으로 버려둘 일이 아니라 전체를 다 끌어안고 가는 국토를 아주 고루고루 널리 쓸 줄 알고 인재도 널리 구해서 쓰는 그러한 국정운영, 그러한 정당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고 또 집권당이다. 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혹시라도 선거라든가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소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누리당이 정말 호남에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네. 호남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선거 때는 더 좋은 인물들을 내세워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해야 되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고루고루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.